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신천지 교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.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20, 30대가 의외로 많습니다. 지역 방역당국은 대학 내 포교 활동을 젊은 층 전파의 한 경로로 보고 강력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정동환 기자입니다. 안동에 어제 코로나 확진 환자는 7명, 모두 신천지 신도거나 예비 신도입니다. 오늘 확진 환자는 8명인데 7명이 신천지 교인입니다. 이 14명의 신천지 확진 환자 중 20, 30대가 9명이나 됩니다.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받아 전화로 전수조사한 안동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친구 따라 호기심에 간 경우를 비롯해 젊은이들의 신천지 접촉 경로는 다양합니다. 대학 내 전파 경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어떤 자기 취미 동아리를 먼저 만들어서 거기서 친분을 쌓아서 한 사람 다른 사람 이쪽 신천지 교육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연결을 한다고. 경산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45명으로 청도를 제치고 경북에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 최소 40% 이상이 신천지와 연결돼 있고 20, 30대는 30% 이상 되는 것으로 경상북도는 분석했습니다. 경산은 10개 대학에 7만여 명의 대학생이 몰려있는 곳. 따라서 신천지 신도들의 대학 내 포교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경상북도는 보고 코로나 종식 때까지 신천지 포함 외부 단체의 학교 내 포교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. 금지 현수막을 걸고 현장 조사단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고 포교 활동 시 강제 퇴교 조치하는 등 엄단 조치에 하겠습니다. 경북의 신천지 신도 5천여 명 중 20대가 2천 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30대는 700여 명으로 20, 3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